Hello! Hi! How are you, everyone? 안녕하세요, 블루밍 친구들.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는 9강 직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물론 친구들은 다 아직까진 학생이죠. 하지만 나중에 20대가 되고 좀 더 나이가 들고 나면은 여러분들의 딱 맞는 직업을 찾게 될 건데 그때 정말 알아야 되는 표현 그리고 지금도 뭐 주변의 어른들한테도 저 사람 뭐예요? 아니면은 뭐 고모한테 고모 무슨 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 물어볼 때가 있겠죠. 그 표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어떻게 묻느냐? What do you do for work?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What do you do? 딱 우리가 생각하기에 직업을 물을 때는 What is your job? What's your job?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영어권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표현을 잘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Did you marry? 너 결혼했니? 이런 식의 표현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What do you do for work? 이렇게 좀 돌려서 완곡한 표현으로 우리 쓰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중요한 것은 읽을 때 What do you do? 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What do you do for work? 또는 What do you do for a living?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넌 무엇을 하니? For work. 너의 직장은 무엇이니? 또는 네가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니? 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What do you do? 요까지. What do you do? 라고 하면 너의 직업은 무엇이니? 너는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니?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이 표현 내일 와서 선생님들께 꼭 물어봐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대답을 뭐로 할까요? 친구들 직업이 뭐예요? I'm a student. 여기에 student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뭐가 될까요? I'm a teacher. 의사는 뭐가 될까요? I'm a doctor.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 알아두시고요. Kiki teacher, let's do the conversation. Yes, I will. Before we start, 그거 시작하기 전에 What do you do? 꼭 너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고 그녀는 뭐 하세요? 그녀는 직업이 뭐죠? 그는 직업이 뭐죠? 라고 물어볼 때도 많겠죠.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What does he or she do 이렇게 묻습니다. 알겠죠? 그 여자분 직업이 뭐죠? What does she do? Does she do? 그 남자 직업이 뭐죠? What does he do? What does he do? 이거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요. 다들 헷갈려서 기억이 안 나는 문제였어요. 기본적인 거지만 어쩔 때는 정말 헷갈릴 수 있거든요. What do you do? 이렇게 했을 때 너 뭐 하니가 아니라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는 표현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Okay, let's get started. Yes. Lucy, what do you do? I'm a teacher in Blooming Academy. Okay. You ask me again, please. Kiki, what do you do for work? I'm a teacher and I'm also housewife. 저는 결혼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될 거예요. Okay, it's not difficult, right? We'll see you tomorrow. Bye-bye. Bye-bye.